자, 캐묘일주 63년생이 되겠고요. 대운은 구에 접어들겠습니다. 자, 이번 일간의 주제는 을목입니다. 을목은 꽃, 넝쿨, 뭐 들에서 자라는 이제 곡식의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을목은 이제 꽃이니까는 꽃은 사계절 내 자기가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면은 향기가 나겠죠. 향기가 나면은 이제 벌나비들이 이제 찾아들고 그래서 화사하게 꽃을 피우면은 을목의 의무는 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을목이 잘잘수 있나를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오묘 요거는 우리 파라 그러죠. 자, 유술도 해라 그럽니다. 자, 천간에는 무기합이 되어 있네요. 무기합이 되면은 이제 화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 무토가 없으면은 5월, 4, 5, 6월은 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화도 보고 4, 5, 6월 이제 꽃이 활짝 피면은 꽃 값어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주가 될수 있었는데 이렇게 계묘는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하루 왼정일 계해나 계유 자 계축 자 계해는 이건 기후학상으로 따져볼 때 하루 종일 내리는 비라고 할수 있고요. 자, 계유는 유금. 이래서 이거는 저기 여름에 막 천둥 벼락 치면서 내리는 아주 소낙비처럼 많이 내리는 비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축은 이제 겨울에 눈보라가 이렇게 내리치는 격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계묘나 계사나 이런 계미는 하루 종일 내리는 비가 아니고 비가 오다가 그쳤다가 이제 밝게 해도 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꽃을 키우기에는 적당히 내리는 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렇게 계묘 적당히 비가 오면은 꽃도 잘 자라고 해서 좋은 명이 됐을 텐데 이게 무기합이 됐습니다. 자, 무기합이라는 건 무기합 화자. 네. 다시 말하면 이 무토는 뜨거운 바람에 비유를 하고 요건 빈데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비를 말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그 무지개 뜨는 거 보셨죠? 무지개. 바로 이렇게 무지개가 뜨면은 이제 비가 멈춰지죠. 예? 그와 같은 위치로 을목이 이게 5월에 비가 좀 내려줘야 잘 자랄 수 있는데, 이 비를 싹다 말려버렸다는 게이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데, 5월에. 그러면은, 뭐, 꽃은 시들어버리겠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시들은 이제 꽃이라 할수 있는데, 자, 요 지지의 환경을 보면은, 저기 을목의 배우자가 요 유금이에요. 유금. 이 유금은 이게 전체적으로 화기가 강하니까는 화극금을 당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을유일주가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 을유일주 5월생의 본명들은 여자들은 반드시 중년에 과부가 된다는 게 중년에. 그러니까 중년에 과부되면은 이런 여자한테 남자들이 장가 가면 안 되겠죠. 좌우지간에 중년에 과부가 된다는 건 남자가 무능력해지거나 어떤 사고사를 당하거나 그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국에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궁이 유술해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묘파는 이제 그 오한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좌우충이라든가, 묘유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묘형, 자유파 이런 식으로 왕지끼리 충국을 하면은 매우 안 좋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묘파도 있네요. 자, 오묘파라는 거는 여기 오중 정화하고 묘중 이제 을목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제 목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목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 병정화한테 양목이니까 충분히 목생화가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생화 하더라도 정화가 을목은 목생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생화가 아니라 오묘파처럼 이 을목에 의해서 정화가 꺼진다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을목은 생목, 꽃, 화초로 이제 비유를 하기 때문에 봄, 여름에 꽃, 화초는 퍼렇죠. 잎사귀가. 이런 퍼렇게 살아있는 목을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불이 홀홀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끄슬려지면서 불이 꺼지죠. 예,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오묘파가 되면은 이제 정화가 이제 꺼지는 건데 이 원곡에 보면은 오묘파가 돼서 이 오화가 이제 꺼진 거예요. 꺼졌다가 이 운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인오하고 이제 묘도 돼 있기 때문에 인오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으면은 이게 술토가 오면은 국을 잃어요. 그죠? 인오술 하고 묘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오화 꺼졌던 오화가 이제 살아나면서 화극금을 하게 되겠죠. 술토도 마찬가지로 또 술토 오술이 있기 때문에 술토가 더 이제 강화돼 가지고 이게 양쪽에서 양쪽에서 정화가 유금을 녹이게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운에서 이 술토운이 들어올 때 배우자가 사망한 사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운에 보면은 병술년 임술대운 병술년 술대운의 술년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그 사망해서 사별한 그 사주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과부가 되는가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5월에 조율하다 보니까는 원래 을목은 사계절 병화가 용신인데 을목은 꽃은 태양을 봐야 꽃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사계절 병화가 용신인데 여름철인 사오미 계절은 병화가 없어도 여름에는 꽃 저기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병화를 용신으로 안 쓰고 이게 사주가 조율할 때는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용신이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요거를 용신 기반이라 그러는데요. 용신 기반이 되면 남자는 헌처와 살게 되고 여자는 후처나 처변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요 대목에서도 이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